새벽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표범보다 더 만나기 힘들다는 하잡의 부족을 찾아갑니다. 길을 안내해 주실 쿠아르다 씨입니다. 하잡의 부족을 찾던 중 다토카 부족 마을에 잠시 들렀습니다. 마을엔 여자들만 있습니다. 다토카 부족은 소나 염소를 유목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축을 먹이러 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습니다. 일부 다처제인 다토카 부족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집엔 그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만한 살림살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젖짜서 우유 담는 그런 통이래요. And also they will make cheese. Yes, they make it. They, no, they're not making cheese, but they're making butter. 아. 특히 눈길을 잡은 건 부족 여자들의 화려한 옷이었는데요. 이 옷은 다토카 부족의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색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나나 잎으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양가 아니죠. 우리로 따지면 염소 가죽 벗겨서 그다음에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이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펄럭이게끔. 화려한 옷에 얼굴 문신까지. 다토카 부족은 화려한 치장을 즐겨 하나 봅니다. 탄자니아엔 120여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토카 부족처럼 한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웁니다. 하지만 제가 찾으려는 하잡의 부족은 다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사냥 부족입니다. 바오밤 나무입니다. 바오밤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하잡의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잡의 부족은 신을 믿는 대신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바밤 나무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게 사월이죠.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는 바밤 나무. 하지만 바밤 나무는 하잡의 부족의 생활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During the rainy season, they have to go inside to defense. When the raining, they go inside there because there are no temporary houses. So and sometimes they go to getting some fruits and they making something like a juice and a drink. And that is the best food. 하잡의 부족이 먹는다는 바오밤 나무의 열매입니다. 신성한 나무, 바밤 나무의 열매는 어떤 맛일까요? 이게 하얀 부분이 신 거거든요. 이게 다 먹으면 씨만 남아요. 맛있어요. 뭐라고 하죠? 우리 한국의 뻗지. 네, 뻗지 맛이 좀 나요. 하잡의 부족이 자주 머문다는 레이크 에아시로 갑니다. They have some skin and yeah, this is some skin. Horns. You see that is a skin of big fish. Yes, yes. 아. 동물들의 가죽. 사냥 부족 하잡의 흔적입니다. 갓 잡은 동물의 가죽을 말리고 있었는데요. 근처에 하잡의 부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쥐고요. 이거는 디띠라고 하는 그 우리 고라니 같이 작은 사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제네킷이라고 해서 야생 고양이 같은 거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That's the horns of impala, and that's 네. the horns of the kudu. Yeah. So now we got to see. 하자베 부족과 안면이 있는 가이드가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저쪽 누군가가 보입니다. 숲을 누비며 활을 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마지막 사냥 부족 하자베입니다. 없어졌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정도 속도는 돼야 그래도 사슴이나 이런 애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젤이나 임팔라나. 4시간이나 찾아 헤매고 겨우 만났건만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냥 부족의 빠른 발걸음을 쫓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못하나. 그들의 흔적을 뒤쫓아가다 사냥 중 잠시 쉬고 있는 하자베 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자베는 항상 이동합니다. 동물들은 풀을 찾아 이동하고 하자베는 그 동물들을 쫓아 이동합니다. 추적의 실마리는 동물의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을 보니 가까운 곳에 바분이 있습니다. 추적에 박차를 가합니다. 바분은 하자베 부족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입니다. 하자베는 원숭이를 잡아먹는 종족이라고 해서 하자네꼬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글의 전사란 뜻의 하자베로 불리길 원합니다. 뭔가 있나 봅니다. 바람집니다. 바분은 놓쳤지만 대신 다람쥐가 하자베 부족의 호위망에 걸려들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자연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냥이 가능합니다. CND. CND. 네, CND. CND. Sindhi, 그들 부족의 생존이 달려있기에 필사적으로 동물을 쫓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작은 새나 다람쥐 정도가 사냥감의 전부입니다. 이곳 역시 운명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가뭄이 심해지면서 사냥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잡은 사냥감을 먹으려고 준비합니다. 하자베 부족에게 나무를 비벼 불을 붙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자베 부족에게 음식은 공동의 개념입니다. 누가 잡았든 고기는 사냥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먹습니다. 예전에 하자베 부족은 익히지 않은 생고기를 그대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자베 부족도 익힌 고기를 먹습니다.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그새 싹 다 먹더니 꼬랑지까지 깨끗하게 먹어. 정말 뼈 하나, 머리도 다 먹었어요. 발톱도 다 먹고 남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잡은 게 다람쥐 한 마리뿐이라 마을로 가지고 갈 고기가 없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항아코인데 그 돌멩이가 집처럼, 그러니까 캡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돌멩이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항아코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태어나면 이사와와코. 이사와코. 이사와코. 예, 예. 그다음에 돌멩이 밑에서 태어나면 항아코. 하자베 부족은 태어난 장소가 바로 이름이 됩니다. 유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숲 곳곳이 그들의 고향이 되고 이름이 됩니다. 바오밥 나무 아래서 태어나면 바오밥 열매이고 큰 웅덩이에서 태어나면 큰 웅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냥을 마치고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드넓은 땅, 어디나 하자베 부족의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베 부족은 보통 2, 30명이 무리지어 유랑 생활을 합니다. 점심때가 지났건만 남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을에 가져올 고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달궈 단단한 연장을 만듭니다. 기다리다 지친 여자들이 이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섭니다. 건기라 바짝 말라버린 땅과 나무. 그래도 그 속엔 먹을 것이 숨어 있습니다. 슈무크입니다. 고구마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자베 부족이 즐겨 먹는 나무 뿌리입니다. 오로지 수렵과 채집만으로 살아갑니다. 하자베 부족은 1만 년 전 원시 인류 그대로의 모습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다고 하니 저도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 물 많은 집 같아요. 단일다? 아니요. 식은 씹으면 식을수록 나중에 달아지는데 이건 그대로 써요. 어쩌면 저는 단 거에 익숙해서 이게 별로 안 단 거고 단 걸 안 먹고 살던 하자베 여인네들한테는 요 약간 단 게 달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휴무끄를 챙겨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마을에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합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오늘 먹을 딱 그만큼만 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사냥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와 있을까요? 마을에 돌아오니 이미 해는 지고
벌써 저녁 나절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남자들과 기다리던 여자들이 마을 공터에 모입니다. 사냥 부족인 만큼 하잡에는 남녀의 역할 구별이 엄격합니다. 모여 앉을 때도 남녀가 따로따로 자리를 잡을 정도입니다. 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하루 일어났었던 일,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족 회의 같은 걸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부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제대로 된 사냥감을 잡지 못한 날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사냥 실패로 여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어팔로 한 마리를 잡으면 암사자, 숫사자 이 20마리가 5일 동안 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버팔로 한 마리 잡으면 이 마을 전체가 아마 한 일주일 동안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그거 잡아오겠다는 말을 못 믿는 거고 아저씨는 끝까지 농담으로 내일 버팔로 잡아올 테니까 배 채워줄 테니까 이제 배고프다는 얘기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끝이 나면 남녀가 만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이라고 하지만 지붕도 벽도 없습니다. 풀을 뽑아낸 작은 터가 하잡의 부족의 집입니다. 유랑 생활을 하기에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이불 삼아 살아갑니다. 부부를 잃은 가족은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나 혼자 된 여자들끼리 함께 잠을 잡니다. 한때 탄자니아 정부가 문명화를 목적으로 정착촌을 만들어 하잡의 부족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사냥꾼, 자유로운 방랑객, 이것이 바로 하잡입니다. 하잡의 부족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 여자들의 원성을 들은 터라 오늘은 버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사냥감을 잡아와야 합니다. 아침부터 남자들이 활 쏘는 연습을 합니다.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장들. 그렇게 보면 하잡의 부족이 사는 모습도 우리네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백발백중 역시 사냥부족 하잡입니다. 사실 사냥부족이라고 해서 조금은 호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없이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욕심내지 않기에 다른 부족과 맞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아닌 단지 먹기 위해 생존을 위해 팔 시위를 당길 뿐입니다.
It's so, acacia shan. So, and he said. 하자베 부족에겐 개인 소유물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활과 화살만은 각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하자베 남자는 15이면 활을 잡기 시작해서 평생을 이 활과 함께합니다. 하자베의 여자들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나무에서 얻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는 그걸로 이를 문지릅니다. 타파 그래서 필서 딱 왔다 어디다 아세메 타파베 하베 그래서 필서 하베 딱 왔다 어디다 아세메 그들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에 다 있습니다.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부러진 가지에서 우유 같은 하얀 수액이 맺히는데요. 하자베의 여자들은 그 수액을 몸에 바릅니다. 포메프라 아프리카나라는 나무인데 여기 그 수액이 벌레 물린데 그 다음에 모기 쫓는데 때로는 그 상처 소독하는 데도 쓰인답니다. 이곳에서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생활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숲에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집니다. 오랜만에 부족 모두가 양껏 배를 채웁니다. 오늘은 큰 사냥감이라도 잡은 걸까요? 지금 먹는 고기는 이미 사흘 전에 잡은 고기입니다. 아껴서 말려두었던 고기인데요. 손님인 저를 위해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탄자니아 남부 이하 지역에 있는 안텔롭 종류, 그러니까 영양 종류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입 베어 봅니다. 보시면 겉에는 많이 이제 구워서 이제 아예 딱딱하게 될 정도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은 네, 고기가 네, 연한 네, 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겉은 지포 맛이 나고 안에는 육포 맛이 나요. 오랜만에 여자들도 고기를 맛봅니다. 배가 부르니 마을에 웃음이 넘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사냥 부족인 하자베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예전엔 사냥감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다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태계 파괴로 사냥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부족들이 가축과 농작물을 기르면서 사냥할 수 있는 땅도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저장고를 만들어 두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Ono pa na bawa hama kundi nyako. Ono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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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kwete ya hama. Pa pa. 하잡의 부족은 생존을 위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마지막 사냥 부족이 사는 방법입니다. 저에게 하잡의 부족의 전통 노래와 춤을 보여주겠답니다. 풀을 자라게 하고 동물을 키워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땅. 그 땅과 자연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냥에서 공을 세운 오늘의 용사를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그들의 노래와 춤에는 사냥 부족의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그날 사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용사가 이 원 안에 들어가 부족민의 추앙을 받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남은 사냥 부족입니다. 현재 20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길, 마지막 사냥 부족의 거친 발걸음이 오래오래 이 땅을 누비길 바라봅니다.